이번 사연은, 어, 30대 여성분인데요. 네네. 어, 애정운이 없으신가 요 애정운이 <laughs> 없어요. <웃음> 또 범띠신데, <laughs> 네. 어, 범띠 여자라고 그러면 조금 센다는 느낌이. 그렇죠, 좀 예, 예. 모르는 맞아요. 사람도, 예,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봐주세요. 남 결혼은 언제쯤 할수 있고, 아, 뭐 제대로... 30대, 네. 30대 범띠에 몇살 범띠예요? 30대라는 네, 네. 지금 86년생이에요. 아, 그럼 36살인데, 네. 36살 이제 범띠. 아이고 여기 언니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laughs> 결혼을 해야지. 근데 여기 언니야 이 언니는 보면은 얼른 얘기해서 아 항상 뭐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첫째는 가슴에 이 화가 많아 이 가슴에 화가 있어. 그 누구를 갖다 이렇게 만나더라도 긍정적 어떤 사람이고 누굴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정적이 먼저,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부터 없애야 돼요. 그런데다가, 고집도 있지만은, 뭐,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니,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면 돼. 나하고 사주에 맞는 사람. 음... 내년에는, 아, 인연, 인연이, 인연이 달지는 안 달지는 모르지만, 애인이라고 보면 애인일 거예요. 만나질 5년이 있어요. 내년에. 내년에. 이민연에. 이민연에. 네. 2022년에. 네. 그때가 37살이 되거든. 음. 그래도 여자도 37살이라 그래도, 그래도 운이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을, 예를 들어서, 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꼭 잡아요. 왜 이민년에 만나게 되느냐? 연인은 병인년이에요. 네네. 병인년인데 화란 말이에요. 음. 이민년이 오면은 이거 물이거든요. 음. 물르다가이 화를 좀 꺼줘요. 음. 그래서 조금 착한 사람. 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착하다 보면은 어저 사람 바보 같아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고 순하다 보니까 온순하다 보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어, 음. 만나지는 시기가 한 5월? 이제 나는 음력 얘기하는 거예요. 음력 5월, 6월 달쯤 되면은 음. 어, 좋은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 결혼은 있어요. 그러나, 결혼합니다. 그러나 항상 한 발을 내려놓으세요. 한 발을 내려놔야 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요. 먼저 나서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분이랑 좀 맞는 띠가 있으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 아, 이분하고 맞는 띠는 음. 최고로 잘 맞는 건 이제 개띠하고 개띠 예, 예 말띠죠 개띠 말띠 예 음. 개띠하고 말띠예요 근데 또 최고로 안 맞는 건또 음. 잔나비 띠하고 닭띠는 만나면 안돼아 원숭이랑 닭? 네 그리고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이제 소띠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소띠도 조금 고집이 있으니까 좀고집덜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음. 그니까뭐 양띠도 괜찮아요. 양띠. 예, 양띠도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또 돼지띠도 괜찮아요. 돼지띠도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는 고띠를 그 이렇게 잘 봐가지고서 나한테 애인이 없다. 내가 뭐그 사람하고 뭐 연애 한번 못 해봤다 이런 게 아니고 언니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음. 대면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음. 화 여기에 화를 갖고 있으면 안 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괜찮아요. 음. 86년생 이 범띠는 어, 2022년에 좀 이제 좀 이제 인연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좋은 음.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어요. 음. 개띠 말띠 양띠 어, 저기 뭐야 어뭐또뭐 뭐뭐 있었죠? 개띠 말띠 양띠, 양띠, 돼지띠. 돼지띠가 좋다. 네네.